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 심해졌죠, 지난주보다. 왜냐면, 지난 토요일 날 특강을 했잖아요. 보통 같으면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쉬었는데, 이번에는 토요일 쉬지를 못했더니, 목소리가 더 잠겼어요. 걱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9월, 10월 되면 특강이 더 있을 텐데, 토요일, 일요일도 특강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인데요. 오늘 진도가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다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오늘 나눠드린 문제를 먼저 좀 풀게요. 미리 좀 풀어보셨죠? 할만 하시던가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다 어려워요? 예? 9번이요. 9번. 9번 어려울 거고요. 1번은 맞출 수 있겠죠. 1번은 이제 지난주에 했는 거라. 그리고 2번도 지난주에 했는 거잖아요. 그리고 3번은 이제 오늘 할 내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범위를 나눠드리면 처음에는 좀 어렵죠. 전범위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몇 주 이제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9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한번 이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9월 달에 이제 40문제씩 계속 나가면은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엄청 힘들겠죠. 자, 1번은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은 5번인가요? 1번에 1번이 틀린 이유는 맨 끝에서 틀렸죠. 잘 나가다가 맨 끝에 한 개의 집원을 갖는, 요거는 이제 필지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빈지가 아니라 법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전환된 지역이네요. 전환된 지역이니까 이건 후보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선화지가 지반이 절터 내린 거 아니죠. 이건 포락지에 대한 것이고요. 선화지가 그러니까 뒷부분은 맞는데 그 중간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 5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2번인가요? 보완제 가격은 반대방향이니까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상자 수요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됐고요. 3번은요? 3번은 4번인가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나 일반적으로 수요가 보다 더 비탄력적인 것이 아니라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에 3번이죠. 불량주택 문제인데 이거 수업할 때 외공불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불량주택 문제 이것도 불이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잘 맞추는데 뭐 다 어렵다 그래요. 이거 틀렸어요? 외공불비할 때 그 불자 생각해서? 외공불비할 때 불은 뭐예요? 불안전시장이죠. 이거는 이제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다 이러죠. 여과현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불량주택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통 이제 처음에 집을 지어서 점점 낡아지잖아요. 낡아지게 됨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낡은 주택을 수선하는 수선비보다 이 가치 상승이 적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수선을 안 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죠.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불량주택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 실패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나머지 규모의 경제는요, 5번의 규모의 경제,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은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그랬죠. 이거 안 했나요 혹시? 자연스럽게 독점이, 그 독점이 바로 뭐예요? 불안전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이 돼요. 규모의 경제가.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1번이 정답인가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커지죠. 그러면은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럼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조세가 점점 작아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죠. 예, 근데 예, 그게 이제 옳은 표현이죠. 예, 작다는 얘기는 임대인한테 많이 부담된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2번은 예, 이게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면 조세를 부과하면 일단 조세가 세금에 예, 그 세금이 가격에 반영이 돼요.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그거는 세전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공급자가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올라가는 만큼 돈을 받아도 세금을 내고 나면은 자기 주머니에 떨어지는 거는 예전보다는 더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세후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세전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갑니다. 대부분 보통이.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세를 납부 후 자기가 챙기는 돈은 예전보다는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고 수요량도 줄고 이렇게 공급량 줄고 수요량 줄고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예,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낮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비탄력적이다. 이게 틀렸죠. 주택이 부족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되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굉장히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대인이 다 부담하죠.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 임차인이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임차인이 다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임차인이 다 부담하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는 자기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다 부담하는 게 있고요. 상대방이 완전 탄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 부담하는 게 있어요. 됐죠? 그 두 가지 외에는 다 부담하진 않아요. 아셨죠?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시장의 균형량이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다. 재산세를 부과해요. 조세를 부과합니다. 조세를 부과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예, 증가할 수 없습니다. 조세를 부과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수는 없어요. 예, 거래량이 감소하면 감소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2번 지문인가요? 2번 지문에서 말씀드릴 때 공급이 증가한다가 틀렸다 그랬죠. 예,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량도 다 감소해요. 예, 그게 일반적이에요. 예, 근데 예외적으로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 수요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에는 수직이잖아요.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은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예, 그럼 거래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오늘 요거 할 내용이에요. 탄력성과 관련해서 요거 할 내용이고. 예, 다음에 그 6번 문제는 뭐가 정답인가요? 4번인가요? 3번이요. 3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 불필요한 위험이 뭐예요?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요. 예, 이렇게 구성 자산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 그러면 예, 전체 위험이 있으면 여기가 체계적 위험이고 여기가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구성 자산수가 많을수록 위험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 서로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옳은 말인데 그 1번에 주식 예금 부동산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한다고 해서 최적인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4번은 부동산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역별 분산 투자가 가능하죠.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렇게 지역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6번까지 중에서는요 5번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 그죠? 5번이 제일 어려운 거고요. 요거는 틀려도 뭐
할 말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거는 뭐 실수로 틀릴 수는 있으니까 한 개 정도는 봐주고 여섯 개 중에 네 개 정도는 맞춰야 돼. 네 개 정도 됐습니까? 타입 됐죠. 그 정도면. 예. 예,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반만 해도 괜찮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반 타작만 해도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7번은 예, 이거는 예, 4번인가요? 아, 요거는 맞춰야죠.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은 길수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예,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수록 요거는 뒤, 그 뒤는 맞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예, 다음에 8번은 예, 남중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요건 정답이 5번이죠. 요것도 틀리면 안 되죠. 예, 요것도 이 실수로 해서 틀리는 그런 파트예요, 파트가. 그래서 요건 틀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다음에 9번이 어렵다고요.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이 크기에 비례하면 맞네요, 이게. 1번이 맞네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보니까. 예? 아니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된다.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 말은 맞잖아요. 꼭 거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하는데 거리의 제곱에 대한 건 아예 언급을 안 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은 내 내각이 90도이다. 맞아요? 내 내각이 90도이다. 맞죠? 내 변의 길이가 같다까지 얘기해야 돼? 정사각형은 내 내각의 네 가지 곳, 네 개 내각의 크기가 90도이다, 각각. 이 말을 했는 거 가지고 내 변의 길이가 같단 말 안 했다고 틀렸단 말 할 수 없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정의를 말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정의라는 것은 정의. 그 딱 요로 이 정사각형이란 이렇게 나갈 때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 정의를 말할 때는 다 해줘야 돼요. 내 내각의 크기가 같고 내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말할 때는 다 얘기해줘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다음에 그 2번 지문에 그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가까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게 틀린 이유가 레일리는 장애 요인이 없는 걸 가정했어요. 예, 허프는 장애 요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마찰 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잖아요. 예, 그래서 장애 요인을 고려를 했는 사람은 허프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레일리고요. 다음에 그게 이제 4번 지문에도 연결이 되죠. 예, 허프는 그 장애 요인을 마찰 계수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시간 거리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시간 거리. 물리적 거리는 똑같아도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잖아요. 예, 그 비포장이냐 포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도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을 했고요. 허프가 미시적 분석을 했죠. 허프는 고객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객을 관찰했어요. 사람을 관찰했는데 레일리는 중심지를 관찰했어요. 중심지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1번이 정답이고 10번은 정답이 뭐예요? 10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풀으셨나요? 얼마를 몇 등분해서 얼마 지났느냐. 그죠? 1 빼기 얼마를 몇 등분해서 이게 몇 년 경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여기 곱하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얼마를 몇 등분했는지 얼마를 몇 등분해야 돼. 얼마를 내역 연수 만료 시 잔가율이 10%라고 돼 있으니까 총 90%를 이죠. 맞나요? 1 빼기
총 90%를 내용 연수 만료 시 10%가 남으니까 내용 연수 동안에 총 90%를 감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몇 등분 해야 돼요? 40등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재조달 원가는 세거란 말이에요. 세거. 세것의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35년이 남았고 예, 5년이 경과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인데 일단 재조달 원가는 세것이기 때문에 세것의 내용 연수로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5년 경과한 크기를 예, 빼면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예, 그리고 재조달 원가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0.9를 4로 나누면은요, 40으로 나누지 말고 4로 나누면은 반을 두 번 하는 거죠. 한 번 하면은 0.45, 또 한 번 하면은 0.225죠. 근데 요 10을 또 나눠야 되니까 0.0225 이렇게 돼요. 0.0225에다가 곱하기 5를 하는 거죠. 그럼 5525에다가 2 올라가 있고요. 522 1 올라가 있고요. 521이죠. 0.1125죠. 1 빼기 0.1125.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보수 생각하면 돼요. 보수. 예, 0. 더해서 9가 되는 거죠. 8875죠. 8875. 그냥 여기가 1억이니까 8875만 원 이렇게. 됐죠? 네,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기 없이도 거의 대부분 계산이 가능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8875만 원 이렇게. 됐나요? 자, 이제 오늘은 47조 균형의 결정과 이동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인가요? 맨 뒤에 분들? 언제 오셨댔었나요? 처음인가요? 예전에 공부 좀 하셨댔었나요? 아니면 오늘 완전 처음이에요? 생전 처음? 예전에 이런 뭐 관련되는 공부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네요. 처음이니까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면은 안 그래도 적은 시간에 이 공부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한 뭐 두세 번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중에 몇 가지만 걸러서 가자, 몇 가지만 알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수업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훨씬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오늘 주제가 47쪽 22번부터 맞죠? 맞나요? 22번부터. 자, 이 균형의 결정, 수요 공급에서 균형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접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교차하는 점, 여기는. 접하는 거는 딱 한 군데 나오죠? 여기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할 때, 그때 접하고요. 요거는 이제 교차하는 거죠. 자, 이 교차하는 건데,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요 길이를 재는 거죠. 요 상태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같잖아요. 근데 이 아래나 이 위에서는 이 공급하는 이제 공급 곡선과 만나 이게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고 이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죠. 이 가격과 수량에서 이때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죠.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초과 공급이라 하고요. 예, 이 상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죠. 수요 곡선에서 여기에 공급 곡선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 이때는 초과 수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균형 상태가 아니죠. 예, 이럴 때는 가격이 내려가서 예, 조정이 들어가고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조정이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할 때가 바로 균형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균형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된 균형은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다른 요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요.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가격이 변하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그죠? 어떤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쪽이 대폭 늘어날 수 있죠? 그는 뭐가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 나타나면은 균형이 이동하는 거죠. 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균형이 이동하는 거죠.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이동하면은 수요가 증가인 거고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면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면은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이렇게 했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우상향 이동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죠? 우하향 이동 할 수 있잖아요. 좌상향 이동 할 수 있잖아요. 요걸 우상향 이동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걸 좌하향 이동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이동하는 방향을 잘 알면은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균형이 이제 이동이에요. 이동. 결정은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일일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확실한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도 빨리 푸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예, 이때 이제 균형량과 균형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요점이죠. 요점. 수요가 증가할 때 새로운 교차점은 요점이에요. 수요가 감소할 때 새로운 교차점은 요점이죠. 그러면 이제 수량은 좌우로 변하는 거고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는 건데, 자, 여기서 가격은 상승하죠. 예, 거래량은 오른쪽으로 증가하죠.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보지 않고 이걸로 하는데, 수요 증가가 방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우상향으로 이동하죠. 오른쪽이면 증가요, 감소요? 증가죠. 그리고 상으로 돼 있죠. 상. 이거는 상승,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요, 수요 감소는 좌하향으로 이동하잖아요. 좌는 왼쪽은 감소요, 증가요? 감소잖아요. 얘가 뭐예요? 하락이죠. 맞나요? 공급 증가면은 우하향이죠. 그럼 오른쪽이면 증가, 아래면 하락, 이렇게. 공급 감소면은 좌상향이죠. 그러면 왼쪽이니까 감소, 상승,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내공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우하 좌상 이렇게 하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확실하게 한 후라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은 헷갈리니까 못한 거예요. 이게 더 쉬워요? 그럼 이게 훨씬 쉬우면 이걸로 하고요. 예, 그 기존 방식이 더 쉬우면은 기존 방식대로 하면 돼요. 됐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죠. 예,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할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함께 감소할 수 있죠. 자, 이 경우도 수요가 증가하면은 우 상향, 공급이 증가하면은 우 하향, 거래량,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과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이건 오는 오른쪽이죠. 이건 증가인데 가격은 상인지 한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수요 증가는 우 상향이고 공급 감소는 좌 상향이죠. 둘 다 상이죠. 그럼 여기가 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좌인지 운지 알 수 없죠. 그럼 이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균형량을 왼쪽에 놓고 균형 가격을 오른쪽에 놓으면 돼요. 그죠?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가격을 이쪽에 놓고 양을 이쪽에 놓고 또 헷갈려 하지 말고, 예. 이게 앞에 먼저 하는 게 양이니까, 좌우를 먼저 얘기하니까. 양을 먼저 써놓고 그래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감소는 좌, 하, 공급 증가는 후, 하, 둘 다 하죠. 가격 하락. 이거는 알 수 없다. 예, 감소, 감소. 이거는 좌, 하. 이거는 좌, 상. 공통점은 좌, 감소하고요. 이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한계를 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이쪽이 더 크다 알려주면 이걸 작은 쪽을 지우라 그랬죠. 우상만 보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같으면은, 이 같은 거는 알 수 없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우와 좌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공통이고, 오른쪽으로 간 크기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위치지, 원위치. 변화 없다고요.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같으면은 아래로 내려간 크기와 내려 위로 내려 올라간 크기가 같으니까 원위치 변화 없다. 변화 없다. 이쪽이 변화 없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해주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47쪽 22번. 균형 가격의 결정과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이면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며 공급량은 증가하며 균형 상태에 이른다. 초과 수요 상태 가격 상승하죠. 지금 현재는 수요가 더 많은 상태잖아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점차 균형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은 반대죠.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며 공급량은 감소하여 균형상태에 이르죠. 다음에 3번,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상태에서는 유지되고요. 다음에 균형상태에서 가격 이외에 수요결정요인 또는 공급결정요인이 변하면 수요곡선 또는 공급곡선이 변함으로써, 자, 이게 수요변화 또는 공급변화죠. 새로운 균형상태에 이릅니다. 맞죠? 다음에 균형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재의 경우, 자, 정상재라 그랬어요. 정상재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하는데 정상재니까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은 기존 가격 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예, 기존 균형 상태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물량이 남아 돌아가는, 예, 초과 공급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는 지문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 말 자체가 벌써 틀렸잖아요. 그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만드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걸 만들어 놓고 바보같이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나름대로는 엄청 머리를 짠 거거든. 막 궁리,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벌써 말이 짝이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문제 만드는 게.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23번은 시장에서 균형 상태를 달성한 이후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죠.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은 공급 증가죠. 공급 증가. 이게 둘 다 이동하는 거니까 이 공급 증가예요. 공급 증가. 근데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균형의 이동이죠. 요건 소득이 증가하면은, 자, 이게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 말이 없잖아요. 항상 문제에서 소득이란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머릿속에 정상재와 열등재를 동시에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할지 수요가 감소할지 몰라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재화가 정상재라면 되죠. 그렇다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요거죠, 요거. 지금 수요 증가, 공급 증가니까. 예, 수요 증가 우상, 공급 증가 우하. 둘 다 우니까. 예,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량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는데 2번에 지금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돼 있죠.
2번이 틀린 거예요. 그죠? 다음에 균형 이동 결과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건 맞고요. 다음에 4번에 위의 변화에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많이 이동한다면 이 말 뜻이 뭐예요? 수요 증가가 더 크다면 이 소리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더 크다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무시하고 우상만 보란 얘기죠. 여기가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균형가격 상승하죠. 네, 4번 맞습니다. 다음에 이 재화가 열등자라면 했죠. 열등자라면 이거는 수요 증가가 아니고 수요 감소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 감소이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렇게.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건 공급 증가. 열등제라서 수요 감소. 그러면은 좌하 우하니까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24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 주시고요. 그 25번을 볼까요? 네, 25번. 네, 부동산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 가격의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은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켜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요거는 이제 그 공급 감소만 보는 거죠. 공급 감소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1번 지문은 그래서 맞고요. 감소 상승.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소득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일반적으로 수요 증가 맞죠?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효과 맞고요.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이자율 하락은 자 이자율은 부동산에서는 수요 공급 다 영향 미치죠. 그래서 수요 공급 모두를 증가시켜 균형 가격 하락과 균형량 증가를 가져온다. 모두 다 증가니까 또 이거죠 이거. 모두 다 증가. 균형 가격 상승은 맞지만 균형량 증가는 맞지만 이게 균형 가격은 알 수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당해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만을 이동시키든지 또는 양자 모두를 이동시키기도 한다. 이자율 변할 때는 모두 다 변하는 거죠. 이자율이 변할 때는 수요 곡선도 이동하고 공급 곡선도 이동하죠. 부동산에서는. 근데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공급 곡선만 이동시키고요. 소득이나 인구가 변하는 것은 수요 곡선만 이동시키고요. 그다음에 5번에 균형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크기로 증가한다면 균형 가격은 변함이 없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니까 평행이동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균형 가격이 변함이 없죠. 그래서 5번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이었나요? 네. 자 이제 나머지 26번,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이제 파악을 할 때 26번은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했죠. 시장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예요? 이게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죠.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도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 요 두 개의 경우에도 균형 가격은 하락하죠.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균형 가격 하락하는 게 이 두 개 다 줄 때 이쪽이 더 크다 하면 돼. 이렇게 이쪽이 더 크다 하면 어차피 작은 쪽을 무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 수요 증가 공급 증가에서도 마찬가지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이쪽이 더 크면은 얘를 무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균형 가격 하락하죠. 좀 더 복잡하게 출제를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걸 기억하는 게 요령이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다음에 27번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부터는 이제 탄력성이에요. 지금 여기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했는데 탄력성에서 이 탄력성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탄력성이 크면 수량이 많이 변하는 거고 탄력성이 작으면 수량이 적게 변하는 거죠. 근데 그 종류에는 뭐가 있고요?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소득 탄력성이 있고요. 교차 탄력성이 있고요. 자,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이론적으로 이게 0보다 크면 뭐고요? 정상제고요. 0보다 작으면은 열등제고요. 이게 0보다 크면은 대체제고요. 이게 0보다 작으면 보완제. 여기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해 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이게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뭐고요? 사치제고요. 1보다 크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은 필수제고, 요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는 있기는 해요, 이걸. 근데 가격 탄력성을 더 자세히 해야 되죠, 우리는.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가격 탄력성, 이게 응용 파트예요, 응용 파트. 요거는 이제 가격 변화율 분해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하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죠. 이렇게 씌워서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가 있어요. 탄력성과 그래프. 보다 완만할수록 탄력적, 보다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보다 비탄력적일수록은 수량 변화가 크다 작다? 수량 변화가 작습니다. 이게 가격이고요. 이런 경우에 균형의 이동, 지금 저기 요거 균형의 이동과 함께 얘기를 하면은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가파를수록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완만한 경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변하나요? 적게 변하나요? 가파를수록 가격이 많이 변하죠. 이게 가파를수록 가격이 많이 변합니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수량은 적게, 비탄력적일수록 수량은 적게 변하고 가격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게 어떤 재화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거죠. 우리가 먹는 식품은 수량 변화가 큰 재화요, 작은 재화요?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요. 싸다고 배트지게 먹는 거 아니고 비싸다고 쫄쫄 굶는 거 아니죠. 수량, 어느 정도는 수량을 소비를 해야 돼요, 수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라고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흉작이다 그러면은, 흉작이다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고 풍작이다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바로 그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도 대체로 이렇게 좀 가파른 성격이에요. 부동산은 특히 공급에서 좀 더 가팔라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부동산은. 그러니까 전세가 부족하네, 뭐 집이 부족하네 해도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할 때 가격이 폭등할, 폭등. 부족하면은 막 전세가가 1년 사이에 막 25% 올라가고 뭐 이래요. 1년 사이에. 4억 하던 게 5억 하고 전세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쪽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가격 변화가 더 크다. 수량 변화는 더 작다. 이게 이제 하나의 결론이에요. 근데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량은 전혀 변함이 없이 뭐만 변하는 거예요? 가격만 변하고요. 또 완전 탄력적일 때, 수평일 때는 다른 하나가 변하죠. 수량 변화만 있고 가격 변화는 전혀 없죠. 그게 이제 하나의 주제예요.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요. 판매 수입은 이제 총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먼 그래프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 한가운데가 단위 탄력적이죠. 여기가 탄력도가 1이고 여기는 탄력도가 1보다 큰 탄력 구간이고요. 여기는 탄력도가 1보다 작은 비탄력 구간이죠. 이게 이제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적이고요. 낮을수록 비탄력적인데 요 구간에서, 탄력 구간에서 소비자가 수요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지출액이 요 빚금친 부분이죠. 지출액이 요만큼이라는 얘기는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 요만큼이라는 얘기고요.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추면은 오히려 넓이가 늘어난다,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 이 소리는
탄력적일 때에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넓이가 늘어난다가 바로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 가장 넓을 때거든요. 단위 탄력적 이게가 가장 넓죠. 그래서 위에 있으면 가격을 낮출수록 아래 있으면 가격을 높일수록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면 안 돼요. 변화가 없다 그래요. 이게 미분 개념, 이 경제학에서 미분 개념을 쓰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단위 탄력적일 때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이게 하나의 주제입니다. 됐죠? 탄력성과 그래프가 됐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되는 내용이 탄력성과 금이식 모형도 있어요. 경기 변동. 근데 그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고요. 다음에 탄력성과 조세 귀착도 있죠. 탄력성이 클수록 큰 쪽이 덜 부담하고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하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죠. 완전 비탄력적인 쪽이 다 부담이죠. 완전 탄력적인 쪽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요. 그 탄력성이라는 건 자신의 선택의 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비탄력적일수록 선택의 폭이 없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수량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주택들이 많고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굳이 그거 조세를 부담시키면은 안 부담하고 딴 데로 가면 되니까 부담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제 조세 귀착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탄력성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 52쪽에서는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 좀 전에 주택 수요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균형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했죠. 비탄력적일수록은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 변화는 크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가격 나왔잖아요. 가격은 더 변하죠. 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어요. 수평이라고 그랬죠.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균형 가격은 변함이 없죠. 완전 탄력적이면은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2번이 틀렸죠. 다음에 3번 이게 훈련을 해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죠.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변화 없다. 여기 맞고요. 그 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 비탄력적일수록이죠. 가파를수록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이 나오면은 덜이고요. 가격이 나오면은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균형량은 덜 증가한다. 맞고요. 다음에 5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완만할수록이죠. 자, 이럴 때 완만할수록 양이 나오면은 더죠. 더. 더 감소한다 또는 더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니까 더 감소하는 거죠. 됐나요? 훈련이 좀 됩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1번에서는 2번, 4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그 31번에 2번 지문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면,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수탄, 이렇게 보면 수탄. 수가 더 탄력적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증가되는 그 크기가 더 큰가요? 더 작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탄력적일 때는 이 말이에요. 위죠, 위. 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판매 수입 나올 때는 저 위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게 탄력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맥주 말씀드렸었죠. 여름에 맥주 한 캔씩 하는데 이마트에서 반값 할인할 때 짝으로 실어가지고 오히려 지출액은 더 늘었다고요. 오히려 그 가격은 할인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량을 대폭 증가시켰기 때문이죠. 탄력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 탄력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